2, 3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27페이지 미삼차 미삼다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미삼이란 홍삼이나 백삼을 꽁지 딴 것인데 그 중에서도 홍삼의 굵은 뿌리가 제일 좋다. 물에 넣고 끓일 때 생강이나 진피를 함께 넣어 끓이면 맛도 좋고 술 먹는 사람에게 매우 좋다.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미삼을 물에 넣고 끓이되 생강이나 진피를 함께 넣어 끓인다.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